특집, 뛰어난 퀴즈 실력은 물론 감동어린 사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섯 분의 퀴즈 영웅을 모셨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영웅들의 불꽃 튀는 퀴즈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세운 룰과 함께 최강 영웅들이 돌아왔다. 예측할 수 없는 퀴즈 고수들의 치열한 승부. 이럴 수도 있나요? 이제 진정한 최강자를 가릴 시간이다. 저를 절대 못하죠. 11대 퀴즈 영웅 이용석, 17대 퀴즈 영웅 이창환, 21대 퀴즈 영웅 양희영, 33대 퀴즈 영웅 장래형, 34대 퀴즈 영웅 김시은, 46대 퀴즈 영웅 임동규. 퀴즈 대한민국 500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저도 그 어느 때보다 떨립니다. 또 가슴도 설렙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연 이분들 요즘은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역시 여섯 분의 퀴즈 영웅이 한 스튜디오에 모이니까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자, 이 여섯 분의 퀴즈 영웅들의 불꽃 튀는 퀴즈 대결, 그리고 또 감동어린 사연까지 오늘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에 진출할 두 명을 가릴 전반전, 먼저 1단계는 OX 퀴즈로 출발합니다.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동요의 제목은 학교 종이 땡땡땡이다. 1, 5, 2, X. 정답은 2번 X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소에서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는 부위는 코다. 1, 5, 2, X. 정답은 1번 오입니다. 비문이라고 불리는 소의 코 문양으로 개체를 확인합니다. 미국 프로농구와 우리나라 프로농구의 3점 슛 거리는 같다. 1, 5, 2, X. 정답은 2번 X입니다. 미국은 7.24m, 우리나라는 6.75m로 3점 슛 거리는 서로 다릅니다. 만 60세부터 지하철에 무임 승차가 가능하다. 1, 5, 2, X. 정답 2번 X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무연 휘발유의 무연은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1, 5, 2, X. 정답은 2번 X입니다. 무연 휘발유의 무연은 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만화 캐릭터 뽀빠이의 여자친구 이름은 올리브 오일이다. 1, 5, 2, X. 정답 1번 5입니다. 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1, 5, 2, X. 정답은 1번 5입니다. 자, 이렇게 1단계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